본인 스스로 그냥 끙끙대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모르고 하는 것보다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금연 성공률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.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일반흉부 파트를 맡고 있는 정재호라고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흡연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폐암은 흡연과 무조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연령대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. 예전에는 50대, 60대가 주를 잃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70대 이상의 환자분들 또 80대 환자분들도 그 퍼센트가 너무 많이 늘었고요.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40대, 50대밖에 안 됐는데 담배도 핀 적이 없는데 폐암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. 폐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조건 흡연만은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, 유전적인 요인, 또 간접 흡연도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건강검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폐암이 초기에 발견이 많이 되는 거예요. 조기 폐암이죠. 일기 폐암의 경우는 스스로 5년 생존율이 90%에 육박하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 폐암일 경우라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소 침습 수술과 절개를 조금 넣으면서 또 폐를 최대한 아끼는 방법, 구획절제 수술 등을 통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적용을 해드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폐기능이 약하거나 너무 초고령 환자라서 못 견딜 분들한테도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생겼습니다. 금연을 안 하면 수술을 못 받냐? 뭐 그건 아니죠. 하지만 당연히 원칙적으로 금연을 수술 전에는 권해드리는 이유가 흡연을 유지하는 상태에 수술을 받으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거의 6배에서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뭐 식도암도 있을 수가 있고 위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고 신장암 여러 종류의 암에 흡연은 원인 인자로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.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. 흡연에 의해서 기관지라든지 폐포 이런 데 폐 자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폐를 쉽게 얘기하면 망가뜨리는 질환이에요. 그거 외에도 이제 폐섬유화증, 천식 같은 것도 나빠질 수가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. 본인 스스로 노력을 했을 때 나온 결과들이 성공률이 한 3에서 5%밖에 안 된다는 것만 봐도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뭐 병원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금연센터에서도 있고 상담치료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. 본인 스스로 그냥 끙끙대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모르고 하는 것보다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금연 성공률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. 또 요즘은 약도 개발이 많이 됐어요. 니코틴 패치라든지 아니면 먹는 경구 약물도 있습니다. 그런 걸 통해서 혼자서 너무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백해 무익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당연히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시행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하지만 폐암이 일단 진단받은 분들은 아무리 수술이 잘 된다 하더라도 수술 자체도 많이 힘든 과정을 겪으실 겁니다. 또 수술이 잘 돼도 그 수술 후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많을 거고요. 가족분들이 겪는 고통도 있을 거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연센터, 병원의 도움, 의료진의 도움, 가족의 도움을 받아가면서라도 금연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리고요. 수술을 받을 상황이 됐다면 미리부터 금연을 반드시 하고 오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